화각 공예는 예로부터 전승해온 풍토색 짙은 한국의 독자적 공예품 중에 하나다. 손이 많이 가며 재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작품의 내구성이 약해 보존하기도 까다로운 것이 화각 공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각 공예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작품 어디선가 살아 숨쉬고 있는 장인의 혼이 느껴집니다. 화각은 재료를 구하는 과정부터 굳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화각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숯불을 구하는 일부터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젖소나 암소의 뿔은 쓸모가 없다. 젖소 뿔은 검고 암소 뿔은 무른 데다 잘 휘어지기 때문이다. 한우 숯소의 뿔만이 화각의 재료가 된다. 화각이란 3년 이상 된 한우 숯소의 뿔을 얇게 펴서 채색 그림을 그린 후 목기물에 붙여 장식하는 공예 기법 및 그 제품을 말한다. 화각이 언제부터 사용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다. 중국 당나라 공예품에 부착된 거북이 등을 재료로 해서 그림을 그린 기법이 화각의 기원적인 기법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의 유물을 일본 정창원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숯불을 이용한 화각의 예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한국만이 유일하게 꽃 피운 공예 분야인 것이다. 이런 화각 공예품은 재료가 귀하고 공정이 까다로워 일부 특수층을 위해서만 제작됐는데 그 종류를 살펴보면 반짓고리, 실패, 자 등의 침선용에서부터 경대, 손거울, 찬빛 등의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작됐다. 뿐만 아니라 머리장, 2층장, 3층장, 약장과 같은 가구도 만들어 사용되어 온 화려한 전통공예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숯불은 약하기 때문에 보존이 어렵다. 그런 이유로 1910년대 양화도에는 약 60여 호의 화각 공방이 있었지만 지금은 장인 서너 명이 하고 있는 게 전부다.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그 서너 명 중에 장인 한 분을 만나러 그의 공방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화각공예의 장인 한춘섭 씨. 조선시대 화각장인은 왕궁에 기거하면서 공주들의 액세서리나 생활용품을 제작했다. 그만큼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명맥을 잇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1960년대 한춘섭 씨는 생활이 어려워 학교를 포기하고 17살 때부터 기술을 배우게 된다. 그때 형의 도움으로 화각공예 전문가인 음일천 선생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화각 제작 기능을 전수받아 전승공예대전에서
4회 수상을 하게 되며 다수의 전시회를 통해 화각장 부문의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한다. 화각의 궁정엔 세 가지가 있다. 서목장일과 각질장일, 화공일이 그것인데 백골을 만드는 것을 서목장일, 숯불을 얇게 펴서 만드는 것을 각질장일, 각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화공일이라 한다. 화각은 이 세 가지의 공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다. 화각의 공정에 사용되는 공구도 다양하다. 소의 뿔을 세로로 켜거나 평평하게 편 뿔을 마름질할 때 사용하는 정과 톱. 줄로 된 각질을 더욱 얇게 갈아낼 때 사용하는 각기칼. 소의 뿔을 각지로 만들 때 사용하는 줄 등이 바로 그것이다. 화각 공구와 재료들이 준비되었으면 원추형 솥불의 꼭지를 약 5cm 정도 자른다. 옛날엔 평톱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작업의 효율을 위해 기계를 이용한다.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팔에 이제 그 상처 부분이 이제 보시다시피 좀 힌트가 큽니다. 이제 이것이 뿔을 갈다가 기계에 이제 휘말려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 입원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굉장히 저 나름대로도 어려웠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작업에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상 뭐 이 다치고 나니까 뿔 그 가공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그 마음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1년 동안 쉬면서 다시 뭐 일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부분이 어려웠었습니다. 꼭지 자른 뿔을 세로로 반을 켠다. 다시 세로로 자르는 것은 작업하기 좋도록 평평하게 펴기 위해서이다. 편 뿔을 통 속에 넣고 삶은 다음 다시 굽는다. 장작불에 굽지 못하고 가스불에 굽는 것이 내심 마음에 걸린다. 예전에는 그 뿔을 삶고 펴는 작업을 장작불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주변 여건상 가스불에다가 이렇게 굽고 피웁니다. 그런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는 전 단계에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때 집중해서 작업한다. 공정이 끊이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작품을 오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오랜 세월 연구해서 얻어낸 사실이다. 구운 뿔을 압축기로 눌러서 식힌다. 도시화로 소를 키우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쇠뿔은 더욱 보기 힘들어졌다. 도시화로 보기 힘들어진 건 비단 쇠뿔만이 아니다. 아, 기능이 여기 많이 변했네. 옛날에. 아, 옛날에 일로 들어왔는데 자꾸 이렇게 들어왔었잖아. 그래 말이야. 자꾸 걸어 들어왔지. 옛날에 골목으로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이게 철거하고 나니까. 그래, 아, 이거 집에서 집이죠. 이것도 높고 똑같았잖아. 그래서 말이야. 이게. 이것도 이제 금방 헐을 거 아니에요? 언제 요거부터 뒤에 거만 나가면 그냥 헐을 파지라. 아, 예. 아유, 너무나 참 안타깝네요. 여기서 오랫동안 이게 일어나셨는데. 아니, 30년 됐지. 예, 좀 마음대로 서운하시겠네. 내가 여기서 들어와서 좀 모래바닥에서 시세 두 차요. 왜 뭐, 그 시가 얼마나 이게 아니까 안 아파 참으로 다 바른 건데. 예, 아유,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어나셨는데. 참 너무나 그.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네. 이런데 골라 볼 수가 없어 지금. 네. 글쎄 자리도 이제 주택가고 또 이제 재개발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여튼 그것 때문에 어떻게 나가는 거야. 네, 나가셔야 되는데 참 그 마음이 좀 그 답답하네요. 아무튼 답답하네. 네.
여기서 일단 모자로 깎고 오래전부터 그와 알고 지낸 김태봉 씨는 쇠뿔 가공 공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무너진 폐허 속에서 예전에 모터로 쇠뿔을 깎고 다듬던 장소를 그에게 일일이 설명해 준다. 작업할 때 나는 연기를 신속하게 배출하기 위해 환풍구도 만들었지만 연기와 가루를 싫어하는 주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결국 작업장 문을 닫았다. 그가 착잡함을 느끼는 건 쇠뿔 작업장이 없어져서가 아니다. 전통공예에 대한 사람들의 외면이 그를 착잡하게 만든 것이다. 피어를 빠져나가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워 보인다. 다시 공방으로 돌아온 한춘섭 씨. 압축기로 눌러식힌 뿔을 사포기계로 얇게 갈아 1mm 두께로 만든다. 일을 하면서 착잡했던 마음을 달랜다. 적어도 일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은 나머지 것들을 모두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1차 공정이 끝난다. 처음 화각 공예를 접하고 이것은 내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시작했던 그다. 생활을 위해서 화각 공예품을 팔기 위해 고가구 판매점을 돌아다니며 몇 날 며칠을 부탁하고 다니기도 했다. 불의 각질을 굽는 그의 손길에서 화각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느껴진다. 쇠뿔은 상온에서 휘어지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누름쇠로 누르는 것이다. 무거운 걸로 다시 눌러놨다가 각기칼로 쇠뿔의 두께를 정리한다. 날씨와 계절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한우 황소뿔의 성질 때문에 재료 구하기가 어렵고 공정이 까다로워 요즘엔 셀룰로이드나 아크릴을 이용해 가짜 화각을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쇠뿔을 고집한다. 전통을 이어간다는 차원을 넘어서 쇠뿔은 셀룰로이드나 아크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은은한 자연미가 있기 때문이다. 쇠뿔을 펼 때 생기는 유기질의 희끗희끗한 흔적들. 표면이 유난히 빛나고 매끄러운 인공재료에선 보기 힘든 쇠뿔의 자연스러운 매력이 그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건조실에서 약 3개월 정도 건조시킨다. 습기를 확실히 제거해야 온도에 민감한 쇠뿔을 오래도록 보존할 수가 있다. 자연건조가 잘 돼야 더 좋습니다. 근데 단 너무나 그 시간 공정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산도 지금 건조실에서 약 3개월 정도 건조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뿔이 완전히 건조되면 다루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잘 부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좀 주의하면서 잘 다뤄야 되겠고요. 아무튼 그 화각의 고장은 건조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화각은 우선적으로 건조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건조실에서 말려서 쓰고 있는 거죠. 전시회를 앞둔 그가 성남시에 있는 화성사를 찾았다. 안으론 산란한 마음을 집중시키고
밖으론 실상과 현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 관음정진 수행을 하러 온 것이다. 학원일을 도와주던 부인이 과로로 입원했다. 전시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때까지 자신만을 믿고 따라와준 부인이 고맙고 감사하기만 한 그. 정성스럽게 절을 하는 그의 모습에서 아내의 퇴원을 간절히 기원하는 소망의 빛을 읽을 수 있다. 한춘섭 씨는 화성사에서 총무위를 맡고 있다. 어려움에 부딪혀 마음이 산란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마다 이곳에 와서 마음을 다스렸다. 그리곤 속세로 돌아가 본업에 충실했다. 이 절에 있는 강시용 스님은 그가 화가 공예를 하는데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분이다. 화가 공예품을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일인지를 잊지 않도록 스님은 옆에서 항상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이다. 스님께서도 염려해 주신 덕분에 상당히 잘 맞았다고 그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차 드시죠. 예. 정갈한 마음으로 절에서 돌아와 작업을 계속한다. 건조실에서 나온 걸 마름질하는 것이다. 사용되는 용도대로 크기를 마름질한다. 마름질을 한 후에는 불에 구워 가위로 자른다. 머리장의 크기에 맞춰 작품에 붙일 크기대로 쇳불을 자르는 것이다. 그는 공정을 하는 동안 문득 아내에게 전화 올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한다. 부인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화공일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공정이 끊이지 않고 빠르게 이루어져야 작품을 오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부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네. 아, 당신이야? 아, 그래? 어, 퇴원한다고? 어, 금방 갈게. 드디어 기다리던 전화가 왔다. 아내가 퇴원한다는 소식이다. 그는 부인이 건강하게 돌아온다는 것에 우선 감사하고 그녀의 도움으로 무사히 전시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한다. 많았지. 화가공예는 예로부터 전승해온 풍토색 짙은 한국의 독자적 공예품 중에 하나다.
손이 많이 가며 재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작품의 내구성이 약해 보존하기도 까다로운 것이 화각공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각공예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작품 어디선가 살아 숨쉬고 있는 장인의 혼이 느껴집니다. 화각은 재료를 구하는 과정부터 굳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화각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숯불을 구하는 일부터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젖소나 암소의 뿔은 쓸모가 없다. 젖소뿔은 검고 암소뿔은 무른 데다 잘 휘어지기 때문이다. 한우 숯소의 뿔만이 화각의 재료가 된다. 화각이란 3년 이상 된 한우 숯소의 뿔을 얇게 펴서 채색 그림을 그린 후 목기물에 붙여 장식하는 공예 기법 및 그 제품을 말한다. 화각이 언제부터 사용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다. 중국 당나라 공예품에 부착된 거북이 등을 재료로 해서 그림을 그린 기법이 화각의 기원적인 기법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의 유물을 일본 정창원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숯불을 이용한 화각의 예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한국만이 유일하게 꽃피운 공예 분야인 것이다. 이런 화각 공예품은 재료가 귀하고 공정이 까다로워 일부 특수층을 위해서만 제작됐는데 그 종류를 살펴보면 반짓고리, 실패, 자 등의 침선용에서부터 경대, 손거울, 찬빛 등의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작됐다. 뿐만 아니라 머리장, 2층장, 3층장, 약장과 같은 가구도 만들어 사용되어 온 화려한 전통공예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숯불은 약하기 때문에 보존이 어렵다. 그런 이유로 1910년대 양화도에는 약 60여 호의 화각 공방이 있었지만 지금은 장인 서너 명이 하고 있는 게 전부다.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그 서너 명 중에 장인 한 분을 만나러 그의 공방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화각공예의 장인 한춘섭 씨. 조선시대 화각장인은 왕궁에 기거하면서 공주들의 액세서리나 생활용품을 제작했다. 그만큼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명맥을 잇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1960년대 한춘섭 씨는 생활이 어려워 학교를 포기하고 17살 때부터 기술을 배우게 된다. 그때 형의 도움으로 화각공예 전문가인 음일천 선생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화각 제작 기능을 전수받아 전승공예대전에서 4회 수상을 하게 되며 다수의 전시회를 통해 화각장 부문의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한다.
화각의 궁정엔 세 가지가 있다. 소목장일과 각질장일, 화공일이 그것인데 백골을 만드는 것을 소목장일, 숯불을 얇게 펴서 만드는 것을 각질장일, 각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화공일이라 한다. 화각은 이 세 가지의 공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다. 화각의 공정에 사용되는 공구도 다양하다. 소의 뿔을 세로로 켜거나 평평하게 편 뿔을 마름질할 때 사용하는 정과 톱. 줄로 된 각질을 더욱 얇게 갈아낼 때 사용하는 각기칼. 소의 뿔을 각지로 만들 때 사용하는 줄 등이 바로 그것이다. 화각 공구와 재료들이 준비되었으면 원초형 솥불의 꼭지를 약 5cm 정도 자른다. 옛날엔 평톱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작업의 효율을 위해 기계를 이용한다.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팔에 이제 그 상처 부분이 보시다시피 좀 흉터가 큽니다. 이제 이것이 뿔을 갈다가 기계에 이제 휘말려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 입원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굉장히 저 나름대로도 어려웠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작업에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상 뭐 이 다치고 나니까 뿔 그 가공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그 마음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1년 동안 쉬면서 다시 뭐 일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부분이 어려웠었습니다. 꼭지 자른 뿔을 세로로 반을 켠다. 다시 세로로 자르는 것은 작업하기 좋도록 평평하게 펴기 위해서이다. 편 뿔을 통 속에 넣고 삶은 다음 다시 굽는다. 장작불에 굽지 못하고 가스불에 굽는 것이 내심 마음에 걸린다. 예전에는 그 뿔을 삶고 펴는 작업을 장작불에다가 이렇게 꽂아 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주변 여건상 가스불에다가 이렇게 굽고 피웁니다. 그런 것이 조금 좀 아쉽습니다. 그는 전 단계에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때 집중해서 작업한다. 공정이 끊이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작품을 오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오랜 세월 연구해서 얻어낸 사실이다. 구운 뿔을 압축기로 눌러서 식힌다. 도시화로 소를 키우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숯불은 더욱 보기 힘들어졌다. 도시화로 보기 힘들어진 건 비단 숯불만이 아니다. 아, 기능이 여기 많이 변했네. 옛날에. 아, 옛날에 이리로 들어왔는데 자연스레 이렇게 들어왔었잖아. 그래 말이야. 자연스레 이렇게 들어왔지. 옛날에 골목으로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이게 철거하고 나니까. 그래, 이거 집이죠. 이것도 너무 똑같았잖아. 그래서 말이야. 이게. 요즘 이제 금방 헐 거 아니에요? 언제 요거 이제 뒤에 것만 나가면 그냥 헐 파지라. 아 예, 아유 너무나 참 안타깝네요. 여기서 오랫동안 이게 일을 하셨는데. 아니, 30년 됐지. 예, 좀 서 마음대로 서운하시겠네. 내가 여기서 들어와서 좀 모래바닥에서 시세가 두 차요. 왜 뭐지? 그 시가 얼마 이게 아니까 안 아파 참으로 다 받는 건데. 예, 아유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참 너무나 그. 안타깝네요. 안타깝대. 네. 이러도 보려고 볼 수가 없어, 지금. 네. 글쎄, 자리도 이제 주택가고, 또 이제 재개발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야. 나가셔야 되는데, 참 그, 마음이 좀 그 찹찹하네요, 아무튼. 자, 그래. 네. 여기서 일단 뭐라도 깎고. 예. 오래 전부터 그와 알고 지낸 김태봉 씨는 숯불 가공 공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무너진 폐허 속에서 예전에 모터로 쇳불을 깎고 다듬던 장소를 그에게 일일이 설명해 준다. 작업할 때 나는 연기를 신속하게 배출하기 위해 환풍구도 만들었지만 연기와 가루를 싫어하는 주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결국 작업장 문을 닫았다. 그가 착잡함을 느끼는 건 쇳불 작업장이 없어져서가 아니다. 전통 공예에 대한 사람들의 외면이 그를 착잡하게 만든 것이다. 피어를 빠져나가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워 보인다. 다시 공방으로 돌아온 한춘섭 씨. 압축기로 눌러식힌 불을 사포기계로 얇게 갈아 1mm 두께로 만든다. 일을 하면서 착잡했던 마음을 달랜다. 적어도 일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은 나머지 것들을 모두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1차 공정이 끝난다. 처음 화각 공예를 접하고 이것은 내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시작했던 그다. 생활을 위해서 화각 공예품을 팔기 위해 고가구 판매점을 돌아다니며 몇 날 며칠을 부탁하고 다니기도 했다. 불에 각질을 굽는 그의 손길에서 화각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느껴진다. 쇳불은 상온에서 휘어지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누름쇠로 누르는 것이다. 무거운 걸로 다시 눌러놨다가 각기칼로 쇳불의 두께를 정리한다. 날씨와 계절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한우 황소불의 성질 때문에 재료 구하기가 어렵고 공정이 까다로워 요즘엔 셀룰로이드나 아크릴을 이용해 가짜 화각을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쇳불을 고집한다. 전통을 이어간다는 차원을 넘어서 쇳불은 셀룰로이드나 아크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은은한 자연미가 있기 때문이다. 쇳불을 펼 때 생기는 유기질의 희끗희끗한 흔적들. 표면이 유난히 빛나고 매끄러운 인공재료에선 보기 힘든 쇳불의 자연스러운 매력이 그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건조실에서 약 3개월 정도 건조시킨다. 습기를 확실히 제거해야 온도에 민감한 쇳불을 오래도록 보존할 수가 있다. 자연 건조가 잘 돼야 더 좋습니다. 근데 단 너무나 그 시간 공정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사한테 지금 건조실에서 약 3개월 정도 건조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 완전히 건조되면 다루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잘 부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좀 주의하면서 잘 다뤄야 되겠고요. 아무튼 그 화각의 고장은 건조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화각은 우선적으로 건조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건조실에서 말려서 쓰고 있는 거죠. 전시회를 앞둔 그가 성남시에 있는 화성사를 찾았다. 안으론 산란한 마음을 집중시키고 밖으론 실상과 현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 관음정진 수행을 하러 온 것이다.
주벙이를 도와주던 부인이 과로로 입원했다. 전시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때까지 자신만을 믿고 따라와준 부인이 고맙고 감사하기만 한 그. 정성스럽게 절을 하는 그의 모습에서 아내의 퇴원을 간절히 기원하는 소망의 빛을 읽을 수 있다. 한춘섭 씨는 화성사에서 총무위를 맡고 있다. 어려움에 부딪혀 마음이 산란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마다 이곳에 와서 마음을 다스렸다. 그리곤 속세로 돌아가 본업에 충실했다. 이 절에 있는 강시용 스님은 그가 화각공예를 하는